서울시 의회의 이제 국민의힘 예, 소속 의원들인데요. 사람들은 뭐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던데 말이야. 네, 그, 뭐 TBS도 예산 삭감해버리고 예, 그런 등등의 일들을 했죠.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 의원들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예, 하지만 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셨습니다. 중요한 자리죠, 서울시의회라는 건. 그럼요. 이 사람들 혈세가 낭비가 제맛상? 이게 뭔 소리예요?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금 여러분들 국민들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뭐 종식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천조가 넘어요. 그래서 이제 가을에 사실 그 대출이 돌아온다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 얼마 전에 이제 전기료도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유가 올랐죠. 환율 올랐죠. 네. 수출 떨어지죠. 되게 굉장히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. 이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는 31일 정책 시차를 명목으로 70인승 관공선. 관공선이 뭐예요? 관공선이 이제 아마도 공적인 일로 쓰는 무슨 뭐 유람선 같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나 봅니다. 저희는 안 타봐서 모릅니다. 2시간 동안 한강을 쫙 둘러보고 세빛섬에서 만찬을 갖기로 했다.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참석하나요? 아마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면 이제 안 올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시위의 다수가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야당, 그 이른바 민주당과 뭐 다른 당을 배제하고 이제 별도를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. 들통이 났어요? 네, 그래서 논란이 됐고요. 그래서 행사의 표면적인 목적은 이제 정책을 답사하는 거다라는데 한강에서 뭘 정책을 부르는 게 있나요? 아, 보니까 뭘까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이런 했잖아요. 그 사람이 원래 지금 마크지. 그렇죠. 그런 거 이것저것 많이 해서 옛날에 이제 막 홍수 났을 때도 진짜 세빛이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았습니까? 섬이 막 떠가. 붙잡고 막. 뭐 그러다가 이제 갖다 놨죠. 옛날에. 기억 찾아보면 나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 후속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울항이라던가 제2의 세종문화회관 건립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됐다. 근데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가 이거는 사실상 배타기 체험이다. 라고 했다고 해요. 얘기했어요? 네. 아, 그 서울시 공무원이? 네, 관계자. 아무 봐도 이건 너무 아니거든. 그러다 그 건립을 어떻게 하려고? 이야. 익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. 익명으로. 예. 그래서 이게 약 천만 원가량에 이제 하루 가는 거잖아요. 네. 그 정도 이제 세비가 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속이 터지죠. 지금 뭐 난방비도 올랐고 가스비는 심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. 이제 전기료 얼마 전에 올랐고 줄줄이 이제 뭐 지난번에 대중교통 요금도 올랐고 지금 서민의 삶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 서울시의 뭐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하루의 배타기 체험에 천만 원을 쓰고 있다. 그것도 야당만 빼고 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 사람들 진짜 정신없는 혈세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.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. 상 이름이 혈세가 낭비가 제맛상. 정신줄 낫다상입니다. 정신줄 낫다상. 자기네 여당 됐다고 하여튼 보이는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세빛선 둥둥 떠내려간 것 같이 정신줄이 둥둥 떠내려간 거 아닌가. 오세훈 시장과 함께. 네.